한 6km 된다고 봐야죠. 안 힘드세요? 힘들지요. 아, 쉬운 절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고 나면 또 그때 순간은 힘들어도 더 안 하면 더 불편해요. 후유증으로 남은 오른쪽 팔다리의 저림과 마비 증상. 운동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기 전 그 어떤 전조 증상도 없었다. 저녁 먹고 집에서 나가가지고 그 선배 만나기로 나갔는데 그 중간에 딱 쓰면서 그냥 땡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기억을 잃은 거죠. 젊은 시절 술, 담배를 했지만 많지도 적지도 않은 수준. 평소에 건강 하나는 자신했었던 그였다.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후유증. 뇌졸중이 두려운 질병인 이유다. 뇌졸중이 한번 발생하면 여러 가지 후유증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재활의학적으로 보면 뭐 보행장애라든가 일상생활 동작장애, 뭐 인지장애, 언어장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장애들이 후유증으로 잘 생기기 때문에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아야지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해양 자원을 활용한 임상 시험이 진행됐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만성기 뇌졸중 환자들이 그 대상. 며칠 전 만났던 서만홍 씨도 참가했다. 뇌졸중 환자들에게 보행 훈련을 실시한 뒤 변화를 확인할 예정이다. 용환 저희 한의사 있던 가서 침 좀 하자고 뭐 별거 다 해봤거든요. 여기 임상실에 안 나니까 임상실에 좋은 결과 나오라지 못했고 그 기대감이 오를 게 뭐. 그런데 훈련 장소가 흥미롭다. 얕은 바닷가의 파도와 모래가 치유 자원으로 활용된 것이다. 파도가 치면서 발생하는 저항은 균형 감각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 위에선 딱딱한 표면에서보다 더 많은 근육을 쓰게 된다. 발이 모래 속에 들어가면 그만큼 발을 더 높이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제 뭐 고관절 굴곡근이라든지 발을 올리는 힘, 그러니까 뇌졸중 환자분들한테 이제 이런 스윙이라고 발을 이렇게 앞으로 옮길 때 그 근육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 오히려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평지 나가서 보행하실 때 발이 더 가벼운 느낌을. 하루 한 시간씩 두 차례 제자리 걸음에서부터 직선, S자, 옆으로 걷기 등 다양한 유형의 보행 훈련이 시행됐다. 재활 치료가 익숙한 이들에게도 조금은 낯선 경험이다. 힘은 아무도 더 들어가죠. 바다가 있으니까 물이 이 파도 치고 그냥 아무도 몸 지탱하기가 좀 힘.